정호, 무인, 정미, 병호. 남자죠? 이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되는 여자 입장에서 결혼을 해도 결혼 한다고요? 될까요? 아니, 어떤 여자가. 예. 이 남자 갈아타야 되는 갈아타야지. 사주가 갈아타야죠. 딱 봐도 마누라 고생시킬 것처럼 생겼구만.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전체를 한번 보세요. 뭐가 제일 세요? 여기 다 화의 에너지로 전향돼 있죠, 사주가. 그리고 보면은 천간도 다 화, 특히 토, 화토가 중심이에요. 자, 그러면은 화가 지나치게 강하고 에너지는 토에 수렴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이게 상관이고요. 그럼 오행적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기세로. 자, 그러면 이 사주는 화생토가 되어 있는 명이에요. 여기서 토생금으로 연결돼 있죠. 중요한 거는 금이 어때요? 금이 약하다. 금이 약하다. 그럼 우리가 화생토는 사실 하나처럼 보면 돼요, 그냥. 그럼 토생금의 조건은 토생금 하기 위해서 뭐가 어때야 돼요? 금이 강해야 된다. 기본이죠. 근데 이 사주는 금이 약하죠.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이 사주 전체를 끌고 나갈 힘이 정말로 미약해요. 그러니까 그래도 토생금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금이 이렇게 얘 토들을 끌고 나갈 때는 취직이 되고 일을 하고 끌고 나가지 않을 때는 그만두고. 그럼 언제 취직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가을마다 취직하고 그만둔다는 걸알수 있어요. 가을마다 취직하고 그만둔다. 또는 금기. 그러니까 병신, 정유 이럴 때는 일을 할수 있어요. 언제 때려쳐요? 무술에 바로 때려치고 기회까지 놀죠. 그랬어요, 진짜. 진짜 그때 좀 이랬어요. 예. 이런 추임새가 막 신나서 막 통변하게 만드는 또 힘이 되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금이 약해서 생긴 문제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사주는 상관격에 그래도 상관격인데 어쨌든 인이라는 글자는 인성으로 작용하니까 그래도 이 상관을 뭔가 쓸수 있을 것처럼 맞춰놓기는 했는데 이것을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주는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못 살려요. 약간 목분된 것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 그냥 이 정의는 정화의 그 자격을 만드는 정도에서 끝났어요, 이미. 그래서 이거 전공을 살려가지고, 외대 무슨 학과 나왔어요? 네, 뭐 정인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영어 영문학이라든가. 영어 그쪽과 맞으면 네, 저 가장 만만하죠, 정인이. 어문 그, 쪽에 딱 예, 어문이 뭐예요? 전혀 쓸모없는. 예. 아, 이게 인목으로 돼 있어서 어쩔 수 없어요. 묘목이었으면 쓸모 있는 걸로 했을 거라고요. 예, 뭐 번역이라든가 정말로 통역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갔을 텐데 이게 말 그대로 정인으로 인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원문, 그 뭐라고 하죠? 고서 같은 거? 언어학에도 그런 고서 같은 게 있잖아요. 막 옛날 거. 요즘에 잘 쓰지도 않는 막 문어체 나오고 그런 쪽으로 갔을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안 쓰이는 걸로 간 거고 이거 어떻게 금이 끌어내는 게 제가 강해야지 이 상관도 끌어내는데 이미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주가. 사주가 좀 그리고 좋아하기도 하네요, 상당히. 상당히 뭐왜 이렇게 좋아해? 너무 좋아해요. 무한정이 없어요. 예, 뭐 좋아하니까 일할 생각도 없죠. 기해년 같은 때 그래도 약간의 위기의식이라도 느껴야 되는데 습이 들어왔으니까. 근데 너무 지나치게 줘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아 취직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끝났을 가능성이 커요. 무술년에는 대놓고 놀았고 기해년에는 뭔가 좀 해야 돼. 식신도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하긴 했다. 지금 뭔가 하려고는 하고 있어요. 예, 기해년에 그게 좀 커져 있는 거고 실제로 행동으로 연결 안 되는 건 결국 금이 못 끌어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대운이 지금 금으로 그러니까 이게 경진신사도 지지로 금이 들어와야지 왜 간으로 들어오냐고요. 심지어 이게 신금으로 들어오면 이건 매금돼요, 이 사주는. 신금은 매금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운이 불리하게 가네요. 경신임, 개, 운도 대운이 개미, 갑신. 갑신 대운 좋다. 37, 47. 뭐 57세 이후에 좋아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내 입장에서 여자 입장에서 좀 힘들어요. 피곤한데 예, 힘들어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고생 많이 합니다. 경자년은 그래도 이 경금이 운에서 올 때는 이게 구체화되죠, 그래도. 그래도, 그리고 지지에 보면은 이 수많은 화가 자수를 이렇게 충을 하죠, 이렇게. 그러면은 확실히 경자년에 뭔가 바꿀 수 있는 기회예요, 이 사람은. 경자년에 뭔가를 내가 바꾸어내고 취직을 하고 이게 안 되면은 어렵습니다. 신축년에는
그러니까 경자년에 취직을 하고 일을 하지 않으면은 신축년은 그냥 날아가는 운이에요. 경자에 그래도 해야지 신축년까지 끌고 갈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민 이렇게 되면 또 뭐 그래도 수로 연결되니까 뭐 관으로 또 연결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앞만 봐도 이게. 어떻게 해도 쉽지 않네요. 네. 외대랑 서울 외대. 서울 외대. 서울 외대. 네. 되게 잘했어요. 이런 사주는 위기감이 없어요. 사주가 네. 위기감이 하나도 없어서 예, 놀아도 그냥 뭐 어떻게든 되겠지 이러면서 살아요. 위기감이 있으려면 이 사주를 좀 자극해 줄 만한 요소가 필요한데 경자년은 그래도 자극이 돼요. 자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아쉽습니다. 경진 그래도 나쁘지 않았는데 신사부터는 쉽지 않아요. 뭐 공부하는 힘은 문제 없어요. 이런 사주는 놀듯이 공부했을 거 아니에요. 치열하게 하진 않았어요. 이런 사주는 설렁설렁 했는데 잘 된 거예요. 머리는 좋잖아요. 인성이 약하고 비겁이 저렇게 강하면은 인성을 끌어들이는 힘이 얼마나 강해요. 그냥 스쳐 단어 하나만 스쳐 지나가도 외워져요. 그냥 저절로. 이런 사주는 어렸을 땐 천재 소리도 들었을 것 같아요. 누구예요? 제 회사 동생의 남자친구요. 동생의 남자친구요? 회사 동생 6년째 지금 연애 중인데 6년째? 결혼은 못하고 있어. 아 결혼하면 안 되지. 그 누구 누구 고생을 시키려고. 내년에 결혼하자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남자 입에서. 아 올해요? 내년에 올해? 올해 경자 연애. 예. 또 사귀시는 분이 또 여자분의 사주가 또 거기에 맞는 사주. 예, 그 맞는 사주 그러면은 뭐 어쩔 수 없죠. 여자 사주도 알게 알아요. 예, 결혼은 현실이라는 걸 일깨워 주시고요. 지지로 신금 같은 게 들어올 때가 가장 좋은 사주예요. 그 천간에 이미 금이 있기 때문에 지지로 금이 들어올 때 좋습니다. 그리고 토운이 불리했잖아요. 무슨 기해년이. 그러면 이제 경자년 어떻게든 그걸 바꾸어 내야죠. 취직 됩니다. 또 이런 운에서. 네, 취직되고 일도 할 수 있고 오랜만에 그 의욕도 좀 생기고 네. 결혼하자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팔자면 자 신금을 보기 전에는 경금하고의 차이를 비교하시면 돼요. 경금 입장에서는 이미 앞에 벌어져 있는 것들을 얘가 이렇게 모아서 수렴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경금 입장에서는 큰 것들을 수렴해서 모으는 형태예요. 그게 추수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요. 신금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게 끝나 있어요. 얘는 이미 목화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경금은 얘는 화가 뭐 빛이든 열이든 뭐 화가 강렬해질수록 경금의 능력이 발휘돼요. 화가 강렬할수록. 그래서 교통량이 아주 복잡하고 막 그런 걸 좀 나눠야 되는데 있다. 그러면 이제 경금이 꼭 개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그 소를 잡아요. 돼지나 소를 잡고 도축을 하죠. 처음에 도축을 해서 가죽을 벗기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거 다 경금의 영역이에요. 경금의 영역. 경금이 다 부위별로 자르고 크게 한단 말이죠. 그럼 신금은 그런 거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를 해요? 그렇게 부위가 오고 뼈 발라내는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뼈 발라내고 가공하고 핏줄 제거하고 이런 것들 있죠. 2차 가공 같은 거. 그래서 오히려 화의 빛이나 열이 강해지면 신금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워해요. 스케일 있게 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경금하고 신금이 하는 일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경금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런 테두리, 껍데기, 뭐 울타리 이런 게 있다면 울타리 밖을 지키는 건 경금이에요. 울타리 안을 지키는 건 신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들어오려고 이게 수이고 이게 화라면은 화가 이렇게 수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뭐 술 여기 파티하고 있나 봐요. 이제 손님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장 처음에서 이렇게 입장권 검사하고 초대장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검사하는 게 다 경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금은 이 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잘못 들어온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복장은 어떻게 돼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검사. 그래서 영역이 달라요. 신금은 안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경금은 밖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건물을 짓는다. 우리가 예를 들어 건물을 짓는다고 할 때 무토나 뭐 갑목 이런 사람들은 건물을 설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경금 같은 경우는 금들은 시공하는 사람인데
경금은 뭐예요? 아우테리어, 익스테리어. 밖에 있는 것들을 시공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경이라고 하던가 뭐 밖에 페인트를 칠하고 이렇게 외벽 같은 것들 밖을 담당하고 신금은 안에 인테리어, 소품 이런 내부 공사 같은 걸 담당하는 거죠. 이런 거를 구분해서 보시면은 그 사람들이 이런 게 다 코드예요. 코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코드가 맞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영업을 하더라도 그 자영업을 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깃집을 할 수도 있고 뭐 라면집을 할 수도 있고 뭐 횟집을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사람이 자영업자의 사주인 건 알겠어요. 코드가 안 맞으면은 그거 망합니다. 그러니까 고깃집 해야 될 사람이 분식집 하면 망한다고요. 분식집 해야 될 사람이 일식집 하면 망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사주에 나와 있는 코드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좀 나눠보셔야 돼요. 그래서 뭐 분식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고깃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일식집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다 나눠보시면 됩니다. 왠지 수출입 모습이 보이는데. 수출입 모습이 아니, 보여요? 아니, 벌써. 아니, 폭탄이 완전 되지 않아요? 아니, 그런 것도 충분히. 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예, 그런 거 감시하고. 그러니까, 금들은 대부분 나누고, 감독하고, 감시하고, 이런 거랑 다 연결이 돼요. 잘 보셨어요. 목들은 그 기획하고, 처음에 이렇게 아이디어 내고, 그거 이제 또 그런 것들을 검열하고, 이런 게 다 금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열, 빛하고 열도, 우리가 음식을 할 때 쪄야 되는 음식이 있고 구워야 되는 음식이 있고 뭐 압력을 줘야 되는 음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주 안에서 정미일주 할 때 하려고 했던 건데 찜 같은 거 하면 딱이라고 정미일주. 정미일주는 끓이는 거긴 한데 거의 이렇게 막 강렬 막 세게 끓이는 게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높은 온도로 은근히 하는 것들 있죠 요리들. 그런 요리에 훨씬 잘 어울립니다. 예? 훈제나 훈제 뭐 이런 것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 막 열을 직접적으로 하는 거라기보다는 뭐 간접적인 형태로 하는 것들이 있죠. 그런 요리 다 잘 맞아요. 우리 그 찜질방 가면 계란 먹죠. 그런 것도 다 정미의 열 가지고 하는 거예요. 메인은 그 찜질방을 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열로 우리가 계란을 해서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정미랑 연결이 돼요. 자 그래서 신금한테 자수는 이게 식신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식신. 근데 식신의 의미는 뭐예요? 상관하고 식신은 둘 다 식상이라고 하는데 식상이 둘 다 이게 뭐냐면은 새롭게 하다예요. 새롭게. 자 그러면은 뭐를 새롭게 하는 새롭게 하는 건데 두 개잖아요. 그럼 이게 뭐를 새롭게 하는 걸까? 자 상관이라는 것은 신뇌 그러니까 아 이런 거 한자로 써야 딱 멋있는데 몸 밖에 있는 거 것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밖에 있다는 거는 뭐 타인도 되고요, 뭐 사회도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 같은 것도 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상관이 뭔가 지적을 하고 막 잔소리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사람이 관으로 느껴진 거죠. 그럼 그 사람 입장에서는 긴장하게 되고 짜증나고 막 바꿔야 되니까 습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이겠지만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바꾸기 싫으니까. 근데 끊임없이 내 밖에 있는 것들한테 바뀌라고 하는 게 상관들이에요. 웃긴 건 뭐예요? 지는. 바로 나오죠. 지는. 이렇게 얘기 나오죠. 왜? 자기 안에 있는 건 못 바꿔요. 상관들은. 그러면 식신들은 뭐예요? 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한다. 자,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건강으로 연결돼요. 식신이 있으면은 일단 건강해요. 정신과 몸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끊임없이 나를 바꿀 수 있는 힘이고 새롭게 하는 힘인데 중요한 거는 자수예요. 그게.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이게 식신이긴 한데 새롭게 하는 힘은 상당히 약하겠구나. 오히려 경금의 자수가 새롭게 하는 힘이 더 강해요. 왜? 경금이니까. 경금이 수를 생하는 게 훨씬 더 월등하다. 그러니까 경금이 자수라는 밖에 있는 거를 새롭게 하는 게 더 월등한 거예요. 신금이 자수를 본 거보다. 이게 생설로 따지자면은 뭐 경금과 신금의 수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경금은 수를 잘 생해요. 신금은 수를
잘 생 못해요. 생 못하니까 점선으로 이렇게 써야겠다. 예, 잘 못하는 것처럼. 예, 잘 못해요. 수가 끌어내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각각 금들이 얼마만큼 잘 밀어주느냐, 에너지를, 이런 걸 보는 거고, 당연히 신금은 생을 못하니까 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수가 얘를 올감이 딱 채워서 끌고 나가야 돼요. 아까 전에 그 경금처럼 경금이 강해지면 그렇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체성이 잘 안 맞아요. 만약에 이게 자수가 아니라 이게 개수로 나와 있다, 틀림없이 게으른 사람입니다. 이 두 개만 있으면은. 왜? 생설이 안 맞아요. 아까 전에 그 사주도 경금이 있으니까 다행이었지. 신민연생이 그렇게 있잖아요? 일 못해요, 절대로. 예, 일이 안 됩니다. 그 경금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약간. 예, 신금 있으면 바로 매금이에요, 그런 사주는. 우리가 말하는 매금됐다. 이거 아무 때나 매금되는 게, 그 뭐 토가 많아서 금이 약해서 매금되는 게 아니라요. 기본적으로 매금의 조건은 신금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토가 사토여야 돼요. 사토라는 거는, 이거는 이제 뭐 박하다. 박하다는 거는 생산이 어렵다. 네, 토가 뭔가 생산하는 게 어려운, 무술년이 사토예요. 무술년이 사토. 이거 이게 뭐 무술로 되어 있으니까 목이 자르기 어렵잖아요. 굉장히 메마르고 건조하고 너무 높잖아요, 산이. 에베레스트잖아요, 이거. 환경도 혹독하고. 여기서 뭐가 자랄 수가 없죠. 생산품이 나올 수가 없죠. 자, 그런 토여야 되고, 이 토가 되면 문제가 뭐냐면 수화를 쓰기가 어려워져요. 수화를. 무술년에 수가 어떻게 써요? 고립되죠? 흐를 수가 없잖아요. 수 작동 못 하잖아요. 무술이라는 강력한 거에 막혀서. 화는 어두워지죠? 비치면 어두워지고 여리면은 이렇게 스며들어가지고 뭐 보존되긴 하지만은 어쨌든 화도 어두워져요. 수화를 쓰기 어려워요. 이렇게 무술로 돼 있으면은 산이 너무 높으면은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이게 적절한 톤은 화를 한정시키는데요. 너무 토가 두터우면은 아예 어둡게 하고 차단해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금은 수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화를 써야 되지. 수화를 써야 금의 영역이 보장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매금이에요. 수화를 쓰지 못한 토가 있을 때 매금이라고 해요. 주문해듯이. 예. 예. 경금은 웬만하면 매금 안 돼요. 그래도. 예. 그 토를 설계하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생설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경금은 설기도 잘하고 생도 잘해요. 생설이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금은 설기도 어렵고 생도 어려워요. 모든 음간들이 다 그래요. 모든 음간들이 생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양간들이 잘해요. 그렇게 따지면 양간들이 좋은 것처럼 이렇게 되지만은 실제로 음간들이 양간을 잘 활용한다는 소리예요. 양간은 자기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음간은 자기가 안 움직이니까 어떻게 해요? 양간을 움직이게 하죠. 예, 얼마나 좋아요. 남녀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자가 뭐 시대가 요즘에 남녀가 바뀐 시대라서 여자가 먼저 다가가기도 하지만 남자가 먼저 다가가서 꼬신 게 아니라고요. 그 여자가 움직이게 한 거예요, 나를. 눈 마주치니까 가서 꼬시잖아요. 눈도 안 마주쳤는데 멀리서 보고 이쁘다고 가요? 물론 가기도 하는데 눈 마주치면 거의 99%잖아요. 마주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인성이 발달한 여자가 한번 쳐다보면 남자가 와요, 이렇게. 뭐야, 홀린 것처럼. 그게 이제 인성의 매력이거든요. 안 그러는데. 안 쳐다봤겠지. 쳐다보세요, 지그시 이렇게. 예, 내숭이고요. 예, 자기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 척하고. 예, 아닌 척 잘하시잖아. 그래서 어쨌든 생설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금의 자수를 생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자수라는 식신 자체도 나를 새롭게 하는 거지만은 이거는 그냥 주어진 형태예요. 식신이 그냥 주어져 있고 이 식신을 활용해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식신이 약간 수행 코드하고도 연결돼요. 수행, 뭐 닦는다, 몸을 닦는다, 뭐 정신을 맑게 한다, 이런 게 다 연결돼요. 그런 게 뭐 식신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면으로 나가 있다, 이러면 굉장히 좋아요. 좋다는 게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타인한테 영향, 식신이 면으로 나가 있으면 행사하잖아요, 영향력을. 나만 건강한 게 아니라 이 사람도 건강하게 해주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정신과 의사를 해야 돼요. 이상한 사람들이 할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해야 그 사람 정신이 정말로 맑아져요.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게 식신은
치유하는 힘이 있다 그런 게 거기에서 나온 겁니다. 식신이 왜 치유하는 힘이 있는지를 이제 아셨어요, 여러분은. 나를 새롭게 한다. 이게 또 이게 지금은 뭐 식신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다르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상관은 노출시키는 거예요. 나를. 식신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식신이 일간 중심이라는 건 알 수 있죠. 상관은 이제 일간이 아닌 타의 다른 것의 중심이고. 이것만 이해해도 식상은 거의 90% 이해한 겁니다. 그럼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형태도 나올 것이고, 뭐 강의를 어떻게 하는지 그 형태도 나올 것이고, 그렇겠죠? 눈치 보면서 강의하잖아요, 제가 막. 사람 안 웃으면, 아, 왜 안 웃지? 표정 심각하면 왜 심각하지? 내가 어렵게 하나 막 이러고. 사람 줄어들면, 아,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러는 거예요. 식신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자기 페이스대로 가거든요. 만약에 식신의 정인으로만 돼 있잖아요? 굉장히 뻔뻔해요, 사람이. 그 뻔뻔하다는 게 딱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보여요. 그냥 대화하는 것 속에서. 어쨌든 뭐 너무 멀리 갔으니까 다시 돌아오자고요. 그래서 이게 새롭게 하는 힘은 없다. 대신에 이제 이런 치유하고 건강이라던가 이런 게 나한테 주어져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신금은 식신을 생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안 된다. 경금처럼 자수를 자꾸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정하게 새롭게 하는 힘은 현격하게 떨어진다. 그래서 이번에 그 기토가 왜 나왔지? 기토일간의 경자년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신금하고 경금을 보는 게 다르다고. 이거는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기토를 새롭게 바꿔요. 근데 이 신금이 온다는 거는 새롭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다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배운다고 할 때 기토는 경자연에 뭔가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운인 거예요. 생판 모르는 내가 지금까지 안 해본 거를. 근데 신금이 온다는 거는 기존에 하던 거를 뭐 운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새로 해서 계속 연결하는 걸로. 그래서 경금하고 신금의 그런 차이를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새로움인데 분명히 그 자수가 새로움인데도 새로워지지 않는 형태,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형태로 끝난다. 그냥 온전히 식신이란 주어진 것을 유지하는 형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금은 해수가 올 때 훨씬 더 새롭게 하는 힘이 강해집니다. 체성이 해수가 잘 맞아요. 그래서 근데 해수가 낫긴 한데 그런 건 있어요. 해수 때문에 내가 더러워지진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긴 해요. 그 수에 쓸려가서. 근데 이제 자수는 더러워지진 않아요. 깨끗함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유지하는 형태가 상당히 강하다. 적극적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만약에 화가 똑같이 경금하고 개입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막 자수를 풀어서 쓴다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푼다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이 주어진 것을 있는 그대로 자수를 활용하려고 하는 게 훨씬 강해요. 목화가 잘 돼 있다 그래도. 다른 것들은 풀어서 해야 되는데 뭐 복이 있죠. 이렇게 돼 있으면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자수를 본 신금은 자기의 고유성을 잘 유지하는 형태, 훼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 탁해지지 않으려고 하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식신은 정신적이죠. 정신의 형태, 약간 현실에서 멀어지는 이론의 형태. 그래서 이게 식신이 현실로 가면 육체이고 몸이지만은 정신으로 가면 약간 이론에 가까운 거예요. 그런 것도 구분해서 보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수행 코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의외로 자수를 가진 신금들이 명리 공부 많이 해요. 그래서 명리 공부도 많이 하고요. 운동을 하더라도 그런 정신적인 게 들어가 있는 운동들을 해요. 요가 같은 것들 있죠. 요가는 사실 운동이 아니죠. 수행이잖아요. 그 굉장히 힘들어요. 힘들고 그 정신적 수행 코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좋아하고요. 우리가 말하는 그냥 헬스는 정신적인 형태가 아니잖아요. 요가 말고 또 뭐가 있죠? 또 있나? 정신적인 형태라고 할 만한 게? 검도? 검도 같은 것도 일정 부분 수행 코드가 들어있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태권도도 네. 그 뭐 공격이 아니라 방어하는 어쨌든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자수의 식신이라고 하는 것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음식을 하더라도 그런 게 다 들어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냥 맛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러니까 치유하는 형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설명 다 한 것 같은데. 아, 그걸 설명 안 했구나. 그 우리가 얘기하는 생설을요, 이건 이제 좀 뭐 기본적인 내용인데,
생소를 원활하게 한다? 아니면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한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게 포인트였죠? 그 음간들은 이게 되다 안 되다 한다. 의지가 약하다. 이게 마찬가지예요. 이게 생설이 약하다 보니까 뭔가 하나를 끝까지 해내기는 어려운 형태가 됩니다. 장기 프로젝트 같은 게 잘 안 맞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생설이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그 끝까지 안 간다 그러면 중간에 이제 중도 탈락하는 거예요. 미완성 형태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설이 잘 돼 있어야 운동을 하더라도 끝까지 해내요. 보통 상관들은 십성으로만 볼 때 끝까지 해내는 힘은 없어요. 그 왜냐하면 주변 환경이 자꾸 바뀌거든요. 상관들은 그래서 충동적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와요. 처음에 내가 건강이 안 좋다. 오! 해야겠다. 빨리 안 하면 죽을 것 같은데? 운동 시작하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무감각해지죠? 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은데? 바로 그만둬요. 이게 생설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오행도 그렇고 십성도 그래요. 식신은 안 그래요. 식신은 안 그렇고 쭉 끝까지 하면 할수록 점점 몰입하고 끝까지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흥분 지수라고 해요. 이게 시간이고 이게 막 흥분 지수라고 해요. 흥분. 뭐 열정이라고 해도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상관은 이렇게 가요. 처음에 뭐 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식신은 이렇게 가요. 이것만 알아도 오늘 식사는 끝났다 이제. 그래서 연애할 때도 당연히 이렇게 가고요. 뭔가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가고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하다가 말다가 하다가 말다가 하는 에너지인데 그래도 식신으로 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정의 기복도 적고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속내도 잘 안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경금보다 더 속내가 안 드러나요. 식신이라서.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속이 안 들여다 보이니까. 그래서 생설의 관계, 기의 흐름을 잘 보세요. 모든 답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구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구조도 중요한데 기운의 에너지의 흐름이 얼마만큼 유기적으로 잘 꾸준하게 연결되는지, 중간에 끊기진 않았는지, 운해에서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이런 걸 보시면 됩니다. 올해 기해년은 흐트러지죠. 기해로 돼 있어서. 그래서 공부도 당연히 안 돼야 정상이고요. 정신이 오락가락해야 정상입니다. 경자년에 다 정리돼요. 경자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럼 동거할수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자수의 알부터 다시 알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게 있어서 신금의 알은 또 다른 거라서.